네, 안녕하세요. 168 수리편 제21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시고 또 살아가면서 배움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왈, 삼인행의 필유아사언이니 택기 선자의 종자하고 기 불선자의 계진이라. 子曰, 三人行, 必有我师焉, 则其善者而从之, 其不善者而改之. 공자가 말하였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하면 반드시 내가 스승으로 삼을 만한 것이 있게 마련이다. 그 중에 훌륭한 것을 택하여 이를 쫓으면 되고, 훌륭하지 못한 것은 내가 이를 고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인행, 삼인행은 뭐 세 사람이 길을 가다 됩니다. 또 셋이 같이 어떤 일을 함께 하다 됩니다. 여러분들 뭐 무슨 일할 때 셋이 합해서 일을 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또 공부할 때도 뭐 셋이 한 조를 이루어 가지고 뭐 토론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이게 이제 삼인행입니다. 그 행자는 직접 길을 가다는 뜻도 되겠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을 함께 행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필유아사원이라, 반드시 거기에, 거기라는 말은 꼭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언자가 있기 때문에. 언자는 앞에 쭉 설명했을 때 그걸 다 묶어서 거기에라든지 또 그 시간대라든지 또 거기 장소라든지 해서 언자가 끝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걸 함께 넣기 위해서 언자가 들어간 거니까 반드시 나의 스승이 될 만한 것이 거기에 있다. 그럼 자기를 뺀 두 사람이겠죠, 그죠? 그럼 여기 언이 지시사처럼 쓰인 건가요? 지시자인 셈이죠. 예를 들면 거기에 앞에 나왔던 뭉뚱그려서 거기에 언자가 들어가면 반드시 끝에 언자가 들어가면 거기에 그 시간대에 또 그런 상황에 하고 그걸 함께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필요하선이라 반드시 거기에 내 스승이 될 만한 것이 있다. 택기선자 선택하는 겁니다. 그중에 선자 잘하는 사람을 선택을 해서 또 선한 일 한 사람 선택을 해서 그래서 이는 말 이을 이자니까요. 종지 그를 따르면 돼요. 쫓으면 돼요.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따라하면 됩니다. 기 불택선자면 그럼 앞에 여기 빠졌겠죠. 뭐가? 택자가 그죠? 택기 불선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앞에 택이 있음으로써 묶어서 이제 역시 이것도 선택하다는 거죠. 그래서 불선자 아까 선이니까 불선이겠지 뭐. 순전자의 아까 종지였는데 이번엔 계지 고치면 되는 거죠. 고치면 되는 것이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여기는 뭐 특별한 것은 없고요. 그 윤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어진 점을 보고 그와 같아지기를 생각하고, 어질지 못함을 보고는 속으로 내 자신을 살핀다면, 선악이 모두 나의 스승이니 선으로 나아감에 궁함이 있겠는가.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보고 훌륭한 점을 택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 마지막 두 구절에서 선자 선자가 나오는데요. 요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예, 좋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게 우리 고문 읽을 때 여러분들 선자 나오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착갈 선자죠. 착갈 선자는 아시다시피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첫째는 뭐예요? 선악의 선. 심성적인 문제죠. 이 사람은 선하다, 이 사람은 악하다 하는 이분법적인 선입니다. 착하다는 의미죠. 착하다는 의미죠. 두 번째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잘한다. 이런 뜻이 있죠. 예를 들면,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뭐 최선의 방법이다. 그죠? 그 다음에 차선책이다. 이럴 때는 심성적으로 선하다, 악하다가 아니고, 그걸 잘한다, 못한다. 이런 얘기죠. 훌륭하다, 훌륭하지 않다. 좋다, 나쁘다. 가장 좋다. 그럼 차선책이면, 두 번 정도, 두 번째. 제일 좋은 건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고, 그 다음의 그
훌륭한 점으로 한다면, 좋은 점으로 한다면 이렇게 하자. 그리고 최선의 방법이다. 그럼 가장 훌륭한 방법이다. 이제 가장 악하지 않고 선한 방법이다. 라고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쓰인다. 좋습니다. 질문 나왔어요. 여기에는 그럼 어떻게 풀었을까요? 예, 주자는 어떻게 풀었는가 하면 일선일악이라고 풀었어요. 하나는 선하고 하나는 악하다. 그래서 선악으로 봤습니다. 그럼 세 사람이 함께 일을 하면서 하나는 선하고 하나는 악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 다음에 금방 얘기한 그 윤돈이라는 사람도 역시 선악을 선으로 봤어요. 그런데 꼭 그렇게 볼 필요만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문장 좀 깊이 여러분들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세 사람입니다. 지금 세 사람이 함께 뭐 일을 한다든지 함께 합니다. 그럼 그중에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중간이죠, 그죠? 선하지도 착하지도 않은, 또 잘하지도 못하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 말을 가만히 뜯어보면 굉장히 독선적이에요. 그죠? 내가 선하게 양쪽 편에 어느 편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에게 있어서 저거란 뜻이냐, 일반적으로 보면 세 사람이 가면은, 세 사람이 행동하면 그 중에 하나는 중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난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선하고 이 사람은 악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고, 또 이 사람은 무슨 일을 잘 처리하고 이 사람이 잘 처리하지 못하고, 이 사람은 능숙하고 이 사람은 능숙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겠죠. 그죠? 내가 거기, 나쁜 놈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금방 말씀드린 이게 뭔가 하면 나는 중간이라고 하는 독선적인 문제가 있죠. 내가 왜, 나는 왜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은 중간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내가 나쁜 놈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장은 가만히 깊이 들여다보면은, 예, 그래서 이제 전체의 원리는 이겁니다. 아, 어디나 배울 것이 있다. 이런 겁니다. 사람 모여서 함께 어떤 일을 해가 보면 배울 것이 있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 악한, 여기 나온 대로, 내가 악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을 보고, 아, 나 저래서는 안 돼. 하고 고치면 되고, 내가 선한 사람이라면은 또 악한 사람을 보고 내가, 아, 저 사람을 보고 나는 선한 쪽으로 더 해야 되겠구나 하고 고치면 되고 해서, 이 문장 사실 깊이 뜯어보면 말이죠. 나는 과연 중간 사람인가라는 문제를 스스로 한번 제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